전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약해진 농촌 들녘. 대부분 물이 빠졌지만 아직도 물에 잠겨있는 논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전남 지역 벼침수 면적은 2만 4천 헥타르. 당장은 괜찮지만 비가 주말까지 계속 내릴 경우 병충해 피해가 우려돼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돌병 같은 것이 메루 그런 것이 생기지요. 그런 게 걱정되지요. 비아불모. 5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지역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남과 장흥, 광양에서 3명이 매몰되거나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471세대 771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가축과 주택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13개 농가에서 21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주택 50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전 직원 비상 근무 명령을 발령하고 피해 현장 점검과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파손된 제방과 도로는 60여 곳. 시군은 응급 복구 인력과 중장비를 긴급 투입해 파손된 제방을 보수하고 토사를 치우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장마를 위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제방 보수라든가 이런 도로 보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아직 복구 손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늑장 장마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장마통에 저수지 물이 너무 부으니까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 벽을 때려보니까 벽이 이제 밀고 나가본 거지. 논으로. 기상청은 앞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폭우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